지난해 대전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모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최종 모금액은 20%나 많은 1억 2천만 원. 십시일반 고향을 돕자는 마음이 보태진 건데 이 중 80%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여기에다 고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전용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또 성심당빵 등 특색 있는 답례품을 홍보해 지난달까지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비롯해서 고액 기부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액은 1억 4,400만 원까지 목표액을 증액해서 잡고 있습니다. 고향 청년 작가의 미술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전 서구는 500만 원 기부자에게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 작가의 작품을 답례품으로 전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청년 작가들의 그 작품이 활용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 원인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 2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